안 되는 게 그 들어와서 외국인들 밀집 지역에서 팔리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외국인 밀집 지역의 그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그쪽 유통단계라는 식약처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거고, 저희 그 농식품부, 검역본부랑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 밀집 지역에 있는 그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단속을 쭉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현재까지 38개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도 하고 있고, 또 하나가 이제 그 인터넷 통해서 판매되는 그 사이트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적발이 되면 그 고발 조치도 하고, 또 그 사이트를 차단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그 비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유통되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국내 방역 부분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이제 주요 전파 요인이 그간에 보면 그 뭐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나무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외국에 발생 사례를 봤을 때 이게 그 이제 농장과의 국가 간의 이제 중요한 전파 수단이고,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국경을 멧돼지를 왔다 갔다 같이 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런 과정에서 발생국에 있는 멧돼지가 비발생국의 멧돼지를 접촉을 해서 이제 그 비발생국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한 매개체가 야생 멧돼지고, 남은 음식물도 처음에 그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갔을 때 그때 그 역학조사를 해보면 그 선원들이 먹던 그 남은 아프리카에서 여기를 다녀던 그 배에 실고 왔던 그 잠바를 통해서 그 유럽으로 전파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에 대한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고, 또 그 실제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한돈농가 6,300농가에서 그 전담지 지자체, 중앙부처, 검역본부, 방역본부 등해서 그 6,300농가에 전담관을 지정을 해서 주일에 방문하고 뭐 2회 전화회사 등을 통해서 거의 매주 그 수시로 그 어떤 홍보도 하고 방역조치 홍보도 하고, 또 혹시 모를 이제 뭐 증상이나 있는지 등등을 저희들이 여차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남은 음식물은 그 7월 25일 날 폐기물관리법 시행일지 개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자가 처리 급여, 자기 농장에서 그래서 먹이는 것은 이제 지금 중단을 하도록 했고, 거기에서 이제 그 전에 먹였던 데들은 82개 농가는 그 직접 끓이면서 먹이는 걸 중단하고, 대신 이제 배합 사료나 뭐 그 전문 처리업체 사료 그리고 이제 폐업 그런 등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그 남은 음식물 급여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, 뒤쪽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현재 8월 5일부터 저희들이 그 7월 25일 이후에 1차 뭐 개도 겸 점검을 했고, 8월 5일부터 환경부하고 저희부 전부 합동으로 저 이외 이 기한 무기한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농가들도 확실히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무기한으로 매주 2회씩 지금 합동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 나무 음식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. 야생 멧돼지 부분은 이제 그 사육 밀도 저감은 이제 그 개체 수를 이제 줄이자는 얘기입니다. 현재는 그 뭐 정식 그 현재 국내 사육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멧돼지가 30만 마리, 어떤 경우 32만이라고도 하고 그 정도의 지금 멧돼지가 있는데, 이 발생하기 전에 그 멧돼지 개체 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, 저희도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우리 부 입장도 있습니다. 멧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그 멧돼지 개체 수 줄이는 방안, 그리고 그 멧돼지가 농가로 왔을 때 그 농가 돼지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사업이나 그다음에 그 포획을 설치해서 접촉을 차단하고 그 멧돼지를 이제 저희들이 포획해서 이제 그 개체 수를 줄이고 또 검사도 하고 하는 그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교육 공보는 현재 농협이나 한돈협회 공역공인 등 방역 주체별로 그 자체 프로그램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고, 또 여러 정책 브리핑, 위클리 공감 등등 그 정부가 보유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, 또 재난 관련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방역이나 그런 부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약 지자체에 작년 아니 올 4월에 정부와 합동으로 그 CPX를 한번 했고, 8월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한 번씩 CPX를 해서 실제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SOP나 그런 거 이행 여부 그런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도록 그 CPX를 8월까지 마무리를 하고, 저희는 9월 중에 또 한번 전체적인 정부 합동 그 CPX를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각심도 한번 일깨우고, 또 하나 각 지자체별로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. 특별관리 지역은 5월에 북한이 자방부에서 발생한 건 계기로 그 접경 지역에 있는 14개 시군, 경기, 강원, 인천에서 14개 시군에 있는 624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전담제를 운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저희 농식품부 차관님이 단장으로 해서 그 행안부, 환경부, 국방부 등 관계부처 TF를 해서 지속적으로 각 부처 추진사항을 체크를 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 전체 6,300농가에 대한 그 전담제, 담당관리 운영과 별개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 2회 점검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홍보도 하고 방역 관리 등을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 예찰 소독은 전화예찰은 저희 방역본부의 예찰팀이 전화예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, 그 농가 주변에 지금 생속해 도포를 지금 마무리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그 현장의 방역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사쪽입니다. 북한 발생하고 그 뭐 지금 여러 가지 철책선 있고 하지만은 뭐 그 그래도 그 바로 인접 국가에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특별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 농가에 대해서 6월 중에 전체 혈청 검사를 했습니다. 다 다행스럽게 이상이 없었고, 그 특별관리 지역 그 다음에 나무는 지금 조별 농가 이제 방목 농가 조금 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 대상 농가들에 대해서 쭉 검사를 해왔는데 이상이 없고, 또 그걸 확대해서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8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. 현재까지 3,379농가를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지금 나왔습니다. 그 접경지역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접경지역 14개 시군 플러스 전체 경기, 강원, 인천 에 있는 모든 그 시군에 대해서는 상황실 운영, 이제 방역 주체들이죠. 방역본부, 농협 등에서도 지금 비상대기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특별관리 지역의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, 또 하나가 그 DMZ의 뭐 둘레길 같은데 거기도 다 들어가고 나올 때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특별관리 지역에서는 방목을 지금 못하도록 지금 방목농가 4개인가 있었는데 그거 다 지금 처리가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울타리, 포획들 등 멧돼지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저희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. 주요 예방대책